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 기예입니다. 오늘 소식은 사이버펑크 2077 남성 캐릭터로 주디와 사랑하기. 자 그럼 렛츠 고.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에서는 플레이어가 선택한 캐릭터 V의 유형에 따라 4명의 캐릭터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맨스 중 하나는 주인공을 도와주는 주디와의 사랑이며, 주디는 여성의 몸, 여성의 목소리를 가진 캐릭터 V와만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전에 사이버펑크 2077을 3인칭으로 플레이할 때 사용하는 사이버 엔진 트윅스를 사용하면 캐릭터 주디가 남성 캐릭터 V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된 남자 V로 주디와 사랑하기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페드릭 플라워의 영상 속에서 이렇게 하는 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참고로 사이버펑크 2077은 19금 게임입니다. 선정적인 장면이 나올 수도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은 여성 V와 남성 V의 대사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개발사 CDPR이 유로게이머에 밝힌 바에 의하면, 대사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인공 캐릭터의 모든 대사를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드가 없이 오리지널에서 주디는 오직 여성 V와 사랑을 나누는데, 이것이 게임 제작자들이 생각하는 예술적 관점의 스토리였고, 남성 V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게임의 비전에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모드 없이 4명의 NPC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파남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V는 남성 몸에 어떤 목소리든 상관없고, 리버는 여성 몸에 어떤 목소리든 상관이 없고, 그리고 주디는 여성 몸에 여성 목소리, 캐리는 남성 몸에 남성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페드릭의 영상에서 나오는 모드 사용하는 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이버 엔진 트윅스 모드가 필요합니다. 모드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남성 V의 목소리가 여성 V의 목소리로 변하는 순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CDPR에서 남성 V가 주디와 사랑 나누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주디와 다이빙하는 퀘스트를 막 마쳤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게임에서 이 부분을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시작을 하던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Tilde 키 또는 At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창이 뜹니다. 그리고 설명란에 있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제부터 주디는 남은 게임 과정 속에서 남성 V와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로 인해 생긴 버그는 보지 못했고, 이 모든 것은 사이버펑크 2077 모딩 위키를 참조했습니다. 드디어 남성 V와 주디가 사랑을 하게 되는군요. 아우야 해라. 이에 관련된 링크는 모두 설명란에 있습니다. 다음.